13년 25만 7천 킬로. 예. 그랜더 스타렉스요. 이 차주분 저한테 와가 하는 말이, 미션을 깔아야 되지, 야. 안 가라, 갈지 말아던데, 야. 무기화를 하던데, 야. 제가 그랬습니다. 운이 좋았습니다, 하면서. 운이 좋네요, 하면서. 왜? 그 돈도 많이 벌어지도 않은데, 안 퍼주고, 열심히 돈 벌어주는 차, 미션을 남 갈아주고, 보역당 기분도 주고 해야지. 그 차주분 딱 그랬습니다. 그걸 내한테 물어보지 말라고. 난 딱 그럽니다. 물어보지 말라고. 왜? 그건 차주분이 결정할 문제야. 하고 안 하고는 차주분이 결정해야지. 정비사가 하라 한다고 하고, 정비사가 하지 말한다고 안 하고, 내가 하라 한다고. 어떤 사람들은요, 뭐 에어컨 이런 걸 물어본다 합니까? 물어보면, 야, 그거는 갖고 오면 바로 잡아드릴게요, 이러면 안 옵니다. 절대 안 옵니다. 쉐보레 차, 르노 삼성 차, 아, 그거에 어려워서 안 합니다. 바로 딱 카트 시키지. 그러면 뭐라 하지 합니까? 나한테. 와, 사장님,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? 사람 마음이 그래. 희한해.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야, 내가. 야, 그거요. 갖고 오면 내가 바로 잡아줄게요. 안 옵니다. 희한해. 그런데, 르노 삼성, 뭐, 쌍용차, 뭐, 이런 거, 어려운 거, 갖고 와가지고 좀 해주지. 아, 그거야. 어려워가지고, 부품도 없고. 그럼, 내 SM5 15년식 지금 두 대인가 전화 받았는데, 그 가스 넣으면 가스 한다 하더라고. 그래서 내가 해서, 부품도 없고, 시간도 많이 걸리고, 경비도 많이 처리되고, 이런 거 안 와. 안 와. 갖고 오면 잡아주긴 잡아주는데, 근데 갖고 와도 잡아주긴 잡아주는데, 하루 만에 안 되잖아, 이거지. 그걸 알고 오라 소리지, 알고. 왜? 와가지고 한없이 기다리지만, 차주분도 불편하고, 저도 불편해. 그렇다고, 지 뜯어난 거를 다 조립하다가 다시 나갔다고 들어온다고요. 그럼 또 그것도 아니다, 이거. 그래서, 하루 걸리지, 이제 걸리지를 확인하고 오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, 괜히 와가지고, 멀리서 왔는데, 점검해가, 오늘 안 돼가, 나간다면 인사 벅벅해서 한다, 차주들이. 그러면 저는 좋겠습니까? 저는 기분 좋아. 그렇게 있다니까. 13년 키로, 13만 키로, 13년인데 25만 키로 타면, 운이 억수 좋은 거라. 근데 이 차주분 그러 하시네. 차도 깨끗해요. 내가 보니까, 차 좀 깨끗하대. 원래 스택스들이 엉망이라 보면 엉망. 근데 차는 깨끗해. 참 잘 탔다 싶은데 차주분이 딱 그러시네. 이 차 돈 많이 벌어준 차입니다. 그래서 내가 그랬지. 돈 많이 벌어준 차는 잘 관리하고 오래오래 타야 되면 파는 거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지. 왜? 돈 많이 준다고 파니까 사업이 잘 되는 사업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, 볼보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, 볼보 타시는 분들은, 돈 많이 버는 분들은 절대 볼보 안 판다. 그런 속설이 있더라고. 우리 동생도 뭐 그 얘기를 하고,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.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. 어떤 분들은 옛날에 크레도스 갖고 와가지고, 에바 터졌더만, 야, 돈 얼마 들어가노? 얼마? 야, 꽂혀. 돈 니 달라는 대로 줄 테니 꽂혀. 그분은 돈 엄청 많이 벌었거든. 크레도스. 그런 분도 계시고, 저번에 제네시스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한 500만 원 더 했지요. 그, 우리 한 일주일 있었는데, 그 차주분 10분 만에 차나 또 집에 갚았다니까. 이게 뭐지? 하면서, 이게 뭔가요? 여러분도 계신다니, 그분도 차, 그분은 근데 전화를 한 통 안 오시네. 아, 그분 희한하네. 차가 나갔으면 전화는 올 건데, 몇 년 된, 한 2, 3년 됐나 모르겠다. 전화 한 통 없네. 아, 너무 잘 고쳐줬나. 대충 고쳐줘야 되는데, 나가면 전화가 없어. 그래서 미션으로 교환합니다. 미션으로 이런 정비사한테 갈아야 되는지 갈아야 말지 말아야 되는데, 그런 거 묻지 마. 아, 그런 거 얘기하면, 갈아라고 얘기하면 꼭 찾아보는데, 어떤 분들 뺐다가 해봐가지고, 아이씨, 지 돈벌이 몰라 갈아라 한다. 그런 얘기 한다니까. 그래서 절대 갈아라, 갈지 마라 소리 안 해, 나는. 당신, 차주분이 결정하시라고. 내가 갈아달라면 갈아주고, 막 갈지 말으면 안 갈아도 돼. 나중에 뭐, 미션 고장나면, 미션집 가가 새 거 바깥에 아프면 되지, 뭐. 근데 그런 분들이 절대 새 거 안 꼽아. 중고 꼽지. 재생 꼽고. 제발 좀 그러지 마요. 그냥 쓰다가 아프면 수리돼야 되고, 뭐 관리도 해줘야 되고 하는데,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타, 봉고3, 스타렉트 타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, 관리도 안 하면서 그 얘기한다니까. 와, 현대차 쓰레기다 하면서 막 그런 얘기한다. 아, 자기는 시가 그 1톤 차에다 3톤씩 싣고 다니면서, 아무것도, 오일도 뭐 대충 갈아주고 하면서도, 그래야 견디는 게 대단한 거지, 진짜.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. 근데 이 차도 내가 딱 느끼는 게 뭐냐 하면, 관리가 된 차는요, 딱 들어왔을 때 느낌이 와요. 아, 이 차는 좀 뭐가 좀 관리가 되었다는 느낌이 와. 지금 이 차가 그래. 근데 미션으로 안 가는 거지.
어제 유튜브 보고 바로 왔답니다. 아침에 전화가 미션은 얼마요? 물어보시길래 얼마입니다. 바로 갈게요. 바로 오셨는데. 그래서 그냥 가세요. 미션을 간다고 해서 항상 말씀드리죠. 미션을 간다고 해서 만병통치약이 아니야. 사람 뭐 녹용 먹고 뭐 먹고 뭐 먹고 뭐 먹고 죽음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어요? 못 벗어나. 그거는 벗어날 수가 없어. 그거는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거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. 자동차도 마찬가지야. 미션을 바꿔놨으니까 야 씨 미션을 바꿨으니까 미션이 고장 안 나야 된다 야 씨. 고장난다 아이가. 그러면 당연히 고장이 나지. 근데 이제 고장 빈도가 떨어진다는 거지. 그리고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. 다 보시고 나가자마자 전화 달라고. 나중에 딱 전화 오시면 내가 녹음을 딱 해놔야지. 내가. 신세계를 맛본다. 신세계를. 진짜. 그래서 차주분이 앉아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혹시나 또 모르는 분도 계셔. 모르는 분도 별 모르겠네요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우와 하는 분도 계시고 엔진을 가는 것보다 미션을 가는 게 훨씬 체감이 좋습니다. 그거는 차주분들이 얘기한 거라 나한테. 나는 갈아주고 보내면 끝이니까. 그런데 이 차는 13년도부터 지금까지 탔잖아. 누구보다도 정비사보다 누구보다 이 차에 대해서 잘 아실 거란 말이야. 아 아침부터 핏대 세우네. 아씨 목이 아프네. 그러니까 미리 가세요. 그저 미션 전문점 가봐요. 완전 막 차가 미 터져. 그리고 아우디 볼보 희귀차량도 있잖아. 희귀차량들 부르는 게 갑이라. 부르는 게 그거는 진짜 부르는 게 갑이라니까. 뭐 10단 변속기 이런 것들 그저 수리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. 10단 변속기 이런 것들. 그러니까 아 오케이. 미리 하세요. 미리 하는 게 돈 버리는 거고 또 차도 건강히 운행할 수 있는 거고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굳이 뭐 정비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한 30년 동안 정비를 해오다 보니까 이제서야 깨우치는 게 생각나는 거야. 변속기 오일 한번 보세요. 금방 우리 김프로 옆에 있는데 와 엔진오일이네 하니까 깜짝 놀랐네. 옛날에 이 차 그 뭐고 엔진오일 쿨러도 있거든. 이 차는 엔진오일 쿨러에다가 이거 미션 그거 달아가지고 엔진오일 다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. 사람도 모르고. 그렇게 있다니까. 미션오일 나 깜짝 내가 미션오일 가려고 했는데 엔진오일 쿨러 연결했나 그래 깜짝 놀랐네. 상태가 안 좋죠. 상태가 안 좋아. 요 색깔인데. 그래서 갈아 놓으면 깨끗하게 됩니다. 지금 열을 좀 올려가지고 갈라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갈든 안 갈든 차주가 결정해라고. 갈든 안. 근데 언제 갈아야 됩니까? 라고 물어보시면 나는 한 5만 킬로 하면 한 2년, 3년. 그죠? 그 다음에 펜 뜨는 차량들은 한 10만 킬로 펜 한번 갈고. 펜, 전륜구동 차량들은 펜 갈 필요가 없는데, 후륜구동 차량들은 펜 갈아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차도 원래는 펜을 갈아야 되는데 차주분들이 그걸 잘 안 하잖아. 갈아달라면 비싸게 나오고 금액대가 꽤 나오거든요. 이건 철펜이라서 철펜 빼고 그 안에 펜 갈아야 되거든. 그런 것도 있고. 그래서 월만 잘 갈아줘도 크게 문제가 없다. 어떤 분들 쇳가루고 어떻게 하냐. 쇳가루고 어떻게 할 수가 없지. 오버홀 안 하는 이상은 그 쇳가루를 떼 그거 할 수가 없는데. 근데 전자동 장비 사고 나니까 하는 말이 또 있어요. 전자동 장비 사고 나니까 수동으로 해달라는 사람도 있어. 아 진짜 신속 정확하게 빨리 하기 위해서 전자동 장비를 샀는데 와가지고 쇳가루도 없애주고 빼주고 그 뭐 수동으로 좀 해주면 안 됩니까 하는 사람도 있어. 아 또 이런 얘기 또 하면 좀 가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손도 많이 가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. 또 시동도 많이 걸어놔야 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. 그만큼 인건비가 덜 받아야 돼. 근데 그분들이 많이 주실 거냐. 그것도 아닐 거란 말이야. 맞죠? 차주분들이야 자기 차 생각해가지고 색깔을 해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이래 해달라고 하지만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겠죠. 근데 그 대가를 안 치르니까 정비사들이 안 해주는 거라. 어떤 데는 뭐 미션을 펜 그런 것도 있어요. 미션을 펜 뜯어가지고 미션을 빼고 닫고 주입하고 끝내보는 경우도 있어. 그러니까 싹 가격이 싼 거야.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미션을 펜 떼고 주기를 넣고 그 다음에 장비로 한 바퀴 싹 돌리뿐다고. 그러니까 조금 더 금액이 나오는 거고. 어떤 그런 게 패턴이 있는데 무조건 막 얼마냐고 비싸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런 내용을 봐야 돼. 내용을.
이래나 저래나 서울만 가면 되지만은 그래도 직진을 갈지 컵으로 갈지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. 그죠?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시고 무조건 막 돈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돈으로 계산할 거면 싼 데 천지 백가리로 있습니다. 천지 백가리 있어. 그거는 차주분이 알아보시고 하시면 되는 거니까. 제발 좀 전화해가지고 뭐 비싸니 싸니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가. 그러면 자기도 기분 안 좋고 나도 기분 안 좋은데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신데 한번 시원하면 갈아보고 잘못하면 한 20년대 갈아줄 수도 있을 것 같는데 일단 한번 갈아보고 나중에 찾아보고 전화하면 내가 또 그거 해가지고 한번 올려놓아 볼게요.